장애를 가진 자녀를 둔 어머님께서 그분은 이 자녀도 이미 나이가 상당히 된 아이의 어머님이셨는데요. 그 시절에는 아이에게 이런 걸 해줄 생각을 한 번도 못했다고 아이를 그냥 집에다 곱게 모시기만 했다고 얘기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는데 이제 우리도 우리나라도 한 걸 앞으로 나가는 걸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. 우리 아이들이 이제 장애를 넘어서 이런 음악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고요. 그래서 여러분들의 힘과 응원이 우리 아이들에게 큰 힘이 될 거란 말씀을 드립니다. 그리고 우리 아이들 열심히 하실 거죠? 네. 올해도 멋진 연주를 보여줄 거죠? 네. 네, 기대합니다. 오늘 감사합니다.